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톡스를 하면 표정 주름도 좋아지지만 잔주름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보톡스를 하지 않은 쪽이고 한쪽이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쪽은 그런 잔주름이 약간 있는데, 이쪽은 비교적 매끈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웃어볼게요. 이런 효과입니다. 저는 안쪽 주름이 많이 신경이 쓰여서 이쪽 안쪽에 시술을 했고, 애교살을 약간 남겨놓으려고 이쪽은 좀 비워놨어요. 여기 약간 주름이 지긴 하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어서 눈미 보톡스를 했을 때 애교살이 줄어서 느는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쪽을 시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눈 바깥쪽이 약간 처진 경향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좀 처져 있지만 이쪽은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런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